아산 배방 탕정 키즈앤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영유아들의 놀이공간은 물론 부모들의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앞으로 2027년까지 3개 권역의 센터가 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. 현충사를 연상케 하는 편백나무 풀장을 비롯해 운양온천역 기차 모양 미끄럼틀까지 영유아 놀이터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. 다양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 물론 부모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상담소가 마련된 이곳은 바로 배방탕정 키즈앤맘센터입니다.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체험실 이외에도 부모님들이 양육 스트레스나 아니면 아이들 키울 때 양육 태도나 이런 거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아산 지역 첫 키즈앤맘센터가 배방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곳에서는 영유아들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은 물론 부모들의 육아 상담과 교육 등 종합적인 가정 양육을 지원하게 됩니다. 아산에 거주하거나 아산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는 아산 지역 부모와 아이들이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에는 모종 지역에, 2027년에는 신창 남성지구와 북부권인 둠포에 키즈앤맘센터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. 아이와 엄마 아빠의 공간, 즉 아이와 엄마 아빠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용하는,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. 낮아진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.